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자주 구매하는 트레이더스 장바구니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나 쓱 배송으로도 가능한 노브랜드 제품 중에 저희가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주 구매하는 노브랜드 추천템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노브랜드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찾으려고만 하면 매장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쓱배송을 시작해보니 노브랜드에도 이마트몰에서 검색해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대신 트레이더스 배송과는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몰에서 검색을 하시고 4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이니 구매할 물품들을 모아서 한 번에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노브랜드에서 저희가 자주 구매하는 장바구니 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 닭가슴살인데요. 국내산 닭고기 100% 1kg에 5,980원으로 엄청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한트바커 그릴 닭가슴살을 비교하면 지극히 일반적인 닭가슴살이지만 요리 부재료를 쓸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두 번째로 냉동 닭 안심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닭 안심 같은 경우는 닭강정이나 치킨 등 튀김 요리를 했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역시나 국내산 닭고기 100% 1kg에 5,980원으로 닭가슴살과 같은 용량과 가격이기 때문에 둘다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리얼 데일리 너츠입니다. 역시나 저번 영상에서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견과류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리얼 데일리 너츠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챙겨나가기도 좋고 아주 살짝 더 저렴하기 때문에 믹스넛 전복 프리미엄과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구매해서 사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코칩 아이스크림인데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을 보고 별 기대 없이 주문을 했다가 진득한 초코와 씹는 맛이 있는 초코칩들이 아,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노브랜드 아이스크림에 깜짝 놀라서 다른 맛들도 궁금해서 다음 주문할 때는 녹차 맛도 주문을 해봤었는데 저희 입맛에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마트몰에서 주문을 할 때는 초코칩 아이스크림을 1순위로 담아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빔장 소스입니다. 소스쟁이인 제가 비빔밥이나 비빔국수를 먹을 때, 그리고 특히 생야채를 찍어 먹을 때 자주 애용하는 소스라 꼭 떨어지지 않게 구매를 해놓는데, 팔도 비빔장과 비교하면 더 고추장의 느낌이 나는 꾸덕한 제형이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노브랜드 비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찰진순대입니다. 순대도 역시나 저번 영상에서 트레이더스 제품인 보승 모듬 순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노브랜드의 찰진순대는 그냥 일반 찰순대만 들어있어요. 보승 모듬순대는 순대 자체로 먹기 맛있고, 찰진순대는 썰어서 사골곰탕 국물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집에서도 순대국밥을 편하게 즐겨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더 저렴하니 이마트몰에서 구매하실 때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꼬치어묵인데요. 제가 노브랜드에 처음 방문하게 된 것도 친구에게 이 꼬치어묵을 추천받아서 구매하러 갔던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스를 물에다 풀어 꼬치어묵만 넣고 푹 끓여주면 길거리에서 먹는 그 꼬치어묵 맛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쓱배송으로 검색할 때마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이시면 무조건 집어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유부초밥입니다.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점으로 간편하게 해먹기가 좋아서 유부초밥도 항상 구비해놓는 아이템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트레이더스 편에서 추천드린 염지한 연어를 큼지막하게 썰어 올리거나 호주산 차돌박이 구이를 구워서 올려 먹으면 특별한 요리를 먹는 것 같고 손님 접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슈퍼 바베큐 마시멜로입니다. 저희 부부는 취미로 캠핑을 가끔 다니고 있는데 캠핑 가서 불에 구워 먹는 마시멜로 맛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다른 마시멜로와 비교해서 가성비도 좋고 맛도 더 있어서 캠핑 갈 때마다 항상 가져가고 있고 집에서도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마시멜로우를 에이스 사이에 끼워 먹으면 에너지가 급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블랙입니다. 저희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니라 커피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냉장고에 구비를 해두고 가끔 커피가 마시고 싶거나 손님이 오셨을 때 얼음을 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먹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타서 따뜻하게도 마시기에 좋아서 역시나 항상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브랜드에서 저희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노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 외에 또 자주 구매하시는 핫 아이템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역시나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